오면 안 올 것 같아서 은결이한테 부탁했어. 친 은결이. 네, 은결이랑. 은결이가 뭐였지? 난 모르잖아. 아, 나는 나 너랑 거구나. 은결인 줄 알겠지? 안 은결이한테 팩스 왔지. 몰입했어요. 이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. 그 청아 입장에서 가사를 보면 정말 이찬이랑 결혼할 수밖에 없는 진심으로요. 이 정도면 신랑감이죠. 받아주십시오, 신랑감. 감사합니다. 처음 시작한 게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 계속 연습했었어요. 떨렸어요.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에 엄마랑 엄마? 좀 더 충격. 아, 더 충격. 네. 알겠습니다. 얼굴이 엄마랑 엄마? 난 2023년도에서 온 최세경의 딸 오은유야. 전 하이창과 윤청아의 아들 한결이야. 우리 엄마한테 작업 걸었던 거야? 니네 엄마 아빠랑 동갑인 아줌마한테? 고양이가 안 됐어. 고양이. 고양이가 중간. 고양이 그만. 엄마나지. 앵글에 끼워주는 거야. 네. 야, 어디로 몰렸어? 갑자기 친절하게 시작했어. 야, 너 코다라고 하지 않았어? 그리고 비행기가 지나가. 누가 왜 우리 동시에 같은 시공간으로 보냈을까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마스터? 아니야, 마스터 안 했다. 다시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마스터? 마스터? 고양이 내 사랑 고양이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. 나도 고양이 너 여기 살고 싶어. 1년에 한 번 러시아 몰라. 무조건 파시죠. 그리고 저는 꼬리로 먹냐 머리로 먹냐 신경 안 써요. 잡힌 대로 먹어요. 풀려. 아 진짜 왜 이렇게 화가 났어. 너무 착해, 너무 순수해, 나 지금 너무 재밌어! 가자, 그럼 너 들어가서 블랙핑크 춤춘다, 노래 부르고. 야, 그만! 아, 춤춘다가 야, 노래 부른다는데? 춤춰도 되잖아. 오케이요? 네? 약간 우리 그걸로 하자. 뿌리 내리는 거. 약간 손잡고 가만히 서 있는 거. 애기야, 가자! 애기야! 나랑 밥 먹을래? 네, 저기 그 차 타고 들어온 들어오면 형님아 아 진짜 퇴사나 싶죠? 저걸 보고 내가 어떻게 힘을래? 어쩜 저래? 어? 야 나는 저 웃는 얼굴 한번 보기가 복권당첨보다 어려운데 나는 쟤 가방까지 이러고 드는데 쟤 뭐 어머 야 형님아 야 이게 웃겨? 어느 부분이? 나 대체 어떤 포인트가? 어? 어머! 야! 행님아 이게 웃겨? 야 행님아 이게 웃겨? 야 행님아 이게 웃겨? 야 행님아 야 이게 웃겨? 야 행님아 이게 웃겨? 야 여기 너 앵무새야? 안녕하세요.
시험 맞췄다. 오늘 너 혼자 심심할까 봐. 특별히 나랑 비슷한 애로 불렀어. 하다가 빵 터진다. 시작이 좀 유명해가지고 셀프도 비우고 시험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지금. 특별히 나랑 비슷한 애로 골랐어. 컷. 오케이고요. 이찬이 봤어요. 내 이름? 뭔데? 컨셉이 거의 싱글벙글? 지대단지 노래 시작하게 하나 둘 셋 싱글벙글 싱글벙글 지대간지 아니야 지대간지 아니야 지대간지 지대간지 하나 둘 셋 지대간지 오케이 지대간지 지대간지로 아 여기 선생님 좀 안 찼어 내가 시간 좀 더 갈게 아 죄송합니다 뭐 뭐로 시작할지 빠빠라로 시작할지 아니지. 나도 여기서 가운데서 쓸 테니까 같이 이렇게 편한 느낌으로 하게 좀 주겠어. 베이스 부분이 필요한데 편해지죠? 오늘 너무 잘 아, 맞아. 그러면 이때는 그냥 베이스나 아까 일어나서 하는 거야. 야, 아, 나 노래 쓸 동안 이거 계속 하고 있을 건가? 오케이. 프리코러스 나오고 코러스 나오는 거는 같이 야 다. 네. 노래가 일단 되게 다이나믹하게 나가요.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짠 들어갈 때 있지. 그때 뭔가 같이 액션 한번 딱 맞춰. 내일 축하합니다! 이게 바보야!
사라지는 하늘까지 나왔다는 소문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동네 사람 보란데 대문 앞 수화를 칠걸. 뭐가 더 남았냐? 한번만 더 나 건드려. 신문에서 당신 이름을 보게 될 테니까. 아까 은결이가 주먹을 이렇게 하길래 이렇게 했거든요? 은결이 피크. 이거 혹시 프로포즈일까요? 하트 같다, 그쵸? 은결 씨 불러보고 인터뷰 한번 하고 싶어요. 은결 씨? 네? 이거 저한테 이렇게 줬잖아요. 네. 왜 그러신 거예요? 아, 쑥스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. 아, 메이킹 접어요. 한번 다시 부스 준비할게요. 네가 막았다고 참 사고 말이야. 우리 앞에 가는 남녀 청소년 둘! 학교 땡땡이 치고 당당히 연애질이냐?